자주 가는 정말 괜찮은 곳을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기는 계족산 황토길입니다. 계족산 황토길이 14.5km고 3시간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공원관리소에서 다목적 광장, 숲속 음악회장, 에코힐링 포토존, 인도 삼거리 절곡에까지 해서 총 거리 14.5km에 3시간 30분이 소요가 되고 그 콩 얼마예요? 5,000원이요. 5,000원이요? 아, 이따 내려올 때 사야겠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황토길 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부러 이제 샌들을 신고 왔어요. 왜냐하면 맨발을 걸을 거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신발을 비싼 신발 물론 이제 훔쳐가는 분들은 없겠지만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걸을 거기 때문에 굳이 등산화를 신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 갈 만한 그런 등산 복장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위에 조금 더 올라가시다 보면 이 시간이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족산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황토길인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국에 글쎄요, 이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요? 신발을 벗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데 보시다시피 네, 지금 여기가 황토길입니다. 14.5km고요. 제가 보다시피 꽤 미끄럽습니다. 아들, 엄마 어디 갔어? 아니 이 느낌을 갖다가 느껴야지. 요 엄마 요거 보려고 왔는데. 근데 얼굴 나가셔도 돼요? 얼굴 나가셔도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약간 오르막길인데 역시 그 맨발로 걷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한 모임에서 계족산 가자고 했더니 참 아이고 상당히 그분들은 맨발 걷기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분기점에서 찍어드려요? 아니 아니요. 네. 혹시 저 발 좀 찍으면 안 될까요? 네? 발만. 찍으세요. 아니 발. 아니 내 발은 이쪽 발 내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발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발톱이 안 이쁜데. 어 잠깐만 이게. 발톱이 안 이뻐서. 중간 공연장에서 내려올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나무로 제작되어 있는 수풀이 우거진 이 길을 추천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올라가다가 역시 산행에서는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죠. 한 40분 동안 떠들었나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발 사진을 촬영하다가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주 기분 좋게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한 시간 동안 얘기한 것 같았네요.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고 저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계적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하지만 아직도 여기는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있고요.